지금은 사장님 명의의 사업자 있어요? 예, 있어요. 아, 다른 종목으로? 예, 지금 제가 컨테이너 출하를 하거든요. 아, 출하를 하세요?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거는 임대 넘버 달고 있어요? 예, 여보세요? 네, 디젤 트럭입니다. 예, 지난번에 번호판 때문에 전화했었는데. 네네네. 새 차, 예, 1.2톤. 네, 언제 나와요, 차가? 차가 9일쯤 나온다네, 9일. 빨리 땡겨졌네요, 그래도. 9일날 나오면 미리 서류 준비해가지고 계약하러 한 번은 오셔야 돼요. 한 번 가야 됩니까? 그렇죠, 설명 듣고 하면, 전화로 넘버값 붙이세요 하면 붙이는 게 계약서를 쓰고 정상적으로 그렇지. 해야죠. 설명도 좀 듣고. 예. 구비 서류 제가 문자로 보내드릴 테니까. 예예. 요거 준비해서 네. 이번 주 내로 좀 서둘러서 일정 잡아서 예. 한번 오셔야 돼. 창원 아니셨어요? 네 맞아요. 창원 진해. 그때 그 신차가 점이돈이었어요? 예예. 1.2돈 카고예요? 예 카고. 지금은 사장님 명의의 사업자 있어요? 예 있어요. 아 다른 종목으로? 예 지금 제가 컨테이너 출하를 하거든요. 아 출하를 하세요?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거는 임대 넘버 달고 있어요? 예 임대 넘버. 이것도 사장님 명의로 하는 거예요? 예 이거 저 개인용으로 제 앞으로 하죠. 명의는 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임대기 때문에 그 본인 예. 명의의 넘버가 하나인데 여기서 걸리는 문제점이 뭐냐면 예. 임대 넘버에 사장님 이름으로 화물 복지카드 하나 내놨죠. 복지카드 있죠. 많이 있죠. 네. 그거 유가환급 되는 거. 예예. 예. 그게 아마 예전에는 하나 임대고 하나 뭐 용달이든 개별이든 다른 넘버 하나면 그걸 내줬는데 요즘에는 1인당 하나밖에 안 되거든요. 아 이거는 폐업을 할 거예요. 아 앞에 거는요? 아 지금 콘테이너 이거는 제가 팔았어요. 아 그럼 상관없어요. 유류카드 그거는 뭐 종료하고 요걸로 새로 내면 되니까. 그렇죠. 이거 폐업할 네. 거예요 이거. 아 그래서 미리 설명드리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제가 구비 서류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다 되면 바로 전화 주세요. 예예. 예.